네. 뭐? 뭘할 건데 너가 왔냐? 그 재활하면서 금주를 하신다고 네. 아, 술도 먹으면 안 되는구나. 네. 잘하고 있어요? 네. 확실한가요? 네.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하. 근데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다. 에이, 맞았어요. 언제? 벌써 보신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언제 봤는데? 한 번도 안 해봤어. 안 해봤어? 나 이거 안 해봤어. 근데 난 금주 상황을 상대로 한 적은 없어. 되게 웃긴 게, 아, 잠시 있어봐, 나. 근데 금주 상황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병원에서 술을 드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아 예 뭐 알겠습니다 라고 했지 제가 제 입으로 아, 저는 이제 지금부터 금주입니다 이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분명 금주 선고 들으시고 닥 저 술 안 마셔요 술 안 마실 겁니다 아니요 아니요 네 아니 지금 거짓이어서 전기 통하셔야 되는데 아 진실 전기 안 왔습니다 구장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입사하고 나서 네. 에이전 데이트치 개새끼라고 얘기해보니까 한 번도 한 적 없다 다짐 한번 해보시죠 몸도 안 좋으신데 아 공이야 만약에 제가 이 시간 이후로 술을 먹는 걸 보는 사람 전 제보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 사람 찾아가서 죽박 공약을 꼭 해야 되나요? 하시죠 건강을 위해서 한 70이 넘었는데 야씨 아 술을 먹을 것 같단 말이지 그렇게 약한 마음가짐으로 공약 거셔도 되겠습니까? 이제 이거 올라가면 끝나는 거잖아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을 다 죽이던가? 흔적을 없애? 네. 술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달에 술을 한 번은 먹을 건데 한번 네, 목격하십시오 100만 드리겠습니다 1년이면 어쨌든 1200만 원이잖아요 일단 사설 통장 고용해 H님 이제 금주 공약을 거셨으니까 술을 못 드실 거 아니에요? 만약에 기분이라도 내보시라고 주종을 준비해봤습니다 H님 평소에 소주 즐겨 드세요? 대한민국 사람은 다 소주를 먹지 않을까요? 소주요? 네. 그래도 얘는 한 3병? 과다 음주는 건강에 좋습니다, 여러분. 어디 거 하시죠? 알겠습니다. 처음처럼? 리. 처음처럼이 제가 서울 가서 거의 처음 먹어봤고 그다음 리는 중학생 해장 때 충청도 쪽에서 먹어본 술인 것 같은데 근데 리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리는 좀 부드러웠던 것 같고 처음처럼은 워낙 많이 먹어봐가지고 처음처럼이 이 술 개보가 있어요, 여러분. 부산에는 지원소주, 전라도 입세주, 제주도 한라산 강원도가 아마 처음처럼 돼 있던데 원래 이 춘추전국 시대에 술이 각 지역만 지키고 있어 고유의 지역을 잘 지키고 있었어요 잘 지키고 있었는데 이 완전 춘추전국 시대가 됐던 게 좋은데이에서 과일소주 나온 거 알죠? 그런 게 나올 때 나오면서 갑자기 좋은데이가 이제 서울 쪽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불문을 깬 거죠 이제 서울 쪽에서 갑자기 좋은데이 먹기 시작하니까 참이슬이 이거 안 된다 바로 또 경남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치면서 참이슬을 창원에서 처음 먹었어요 원래 없었는데 안 팔았어요 시원소주도 옆에 부산이 창원이고 부산이 있는데도 안 팔았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때 한번 다 무너지면서 다 팔았죠 그리고 지금은 시원소주 모르시는 분도 계실걸요 아마 시원이 부산의 전체 지역을 진짜 철옹성 같이 탄탄하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무너지기 시작했지 완전 무너지다가 갑자기 이제 대선주조 이름을 따가지고 대선으로 이름을 바꾸고 다시 부산을 점거하기 시작했어요 창원도 올라오고 막 그렇게 하면서 대선이 엄청 잘 나가는 듯 보였으나 완전 서울까지 정복은 못하고 부산만 정복을 하고 있었고 경남에 있는 좋은데이도 좋은데이 전에 화이트였어요 19도짜리 저는 좋은데이가 16.9도인 걸 알고 있거든요 화이트가 너무 세면서 좋은데이 바뀌고 그 좋은데이 약한 게 나오면서 참이슬 프레쉬가 나오고 막 이런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질문이 뭐였죠? 이거 컨텐츠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술국지로 처음처럼 VS 린 아 린도 나쁘지 않았는데 그래도 많이 먹은 처음처럼 거의 지금 술의 역사를 깨고 계신 아 술을 좋아했던 게 아니에요 그때 뭐 중학생회장 이렇게 하면서 또 제 사업하면서 그때 많이 먹었어 아 너무 약간 그렇게 나오나? 시원 VS 참이슬 크으 바로 나오지 시원은 진짜 별로였어요 참이슬 한라산 VS 입세주 한라산은 지금 한라산 세게 나와 있는 게 지금 거의 21도잖아요 그 전에 25도짜리가 있었을걸요 아마? 진짜배기는 그 한라산 25도짜리 그 옛날 술이 있는데 그게 그 진짜고 지금 한라산은 그래도 뭐 21도니까 나쁘지 않지 그리고 입세주는 와 입세주 17.8도? 좀 애매한 도수였는데 다른 것보다 입세주 맛있어요 맛있는데 입세주 먹으면 이사이 가 총학생장 할 때 영안 F1 홍보대 제작거든요 목포시청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조선대 중학생 회장을 아직도 기억난다 저는 동갑이었는데 저한테 계속 지훈아 참어 못 참어 이렇게 하면서 계속 물어보길래 못 참지 이렇게 하면 계속 술을 먹더라고요 못 참는다면 술을 먹어 잔을 권유하고 참지 이렇게 하면 술을 안 권하는 친구였어요 계속 못 참는데 했더만 계속 쳤는데 그때 와 입세주 먹고 와 갔다 그런 또 추억이 있네 그래도 한라산 한라산은 못 이기지 청풍소주
좋은 데이. 청풍도 나쁘지 않지만 청풍이 좀 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또 지역 술도 한번 선택해줘야죠. 좋은 데이는 사람들 많이 좋아하니까. 화이트 vs 맛있는 참. 내가 역대 먹어본 술 중에 제일 맛없는 게 맛있는 참이었어요. 왜 진짜 도대체 왜 이 참 소주를 먹는지 모르겠 정도로 참 소주 맛없었어요. 화이트는 이 소는 진한 맛이 있다. 화이트. 근데 화이트도 진짜 맛없었어요. 화이트 말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화이트 대 네. 청하. 청하는 술이 아니잖아. 오, 그래도 청하도 도수가 15도? 13도. 음료수네요. 13도면 청하 이런 애들은 약간 매화수 뭐 매화주 그런 쪽에 붙어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일단 하이트가 진짜 맛이 없는데 일단 하이트 낄 수 없지 청하 이런 애들. 맛도 맛이 나오는 매화수. 네. vs 진로. 아니 이 또 이제 진로가 약간 레트로가 좀 살아나면서 진로가 마케팅 엄청 잘하더라고. 그리고 옛날 하얀색 병 향수를 불러일으키면서 진로가 갑자기 엄청 치고 나왔거든요. 저도 유튜브 하기 전까지는 진로를 많이 먹었어요. 병이 이뻐가지고 진로도 맛도 괜찮았지. 매화수 어디쯤 진로한테 두꺼비한테 막 다 잡아먹힌다. 두꺼비가 그냥 매화수 바로 원. 네 진로. 소주 16가 맨 마지막인데요. 오해 복분자 오. 과일 소주. 이 보혜복분자를 진해 살 때 집 앞에 장어구이 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야외에서 친구랑 그래 보혜복분자 먹고 많이 갔다. 보혜복분자 장어랑 먹다 많이 갔다. 제 친구 중에 진짜 힘이 센 친구였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팔씨름을 진짜 안 졌는데 제가 잡자마자 졌다고 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새로운 학교에 올라와가지고 막 아주 친해지기 전 단계 남고였기 때문에 무림 고수들을 제가 하나씩 하나씩 이제 다 깨트리고 절대 거기가 되게 직전이었는데 이 친구들 와가지고 정말 뭐뭐뭐라는 친구가 있다 진짜 쎄단다 알겠다 마지막 남은 한 명이었고 한참 이동 수업을 이제 하는데 제가 9반으로 갔었거든요. 9반으로 이동 수업을 하러 갔는데 그날 따라 사람이 많았어요. 오늘 느낌이 왔어. 뭔가 그 저 중에 절대 고수 한 명 있다고 느낌이 왔어. 그래서 딱 갔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네가 지우이제 이러면서 반갑다 내 누군데 이러면서 한번 잡자 이러가지고 근데 덩치가 어깨 이만하고 이미 그때 몸무게 100kg 넘었거든요. 친구가 팔목도 이만해. 진짜 농담 아니고 팔목 이만해. 뭐지? 이래가지고 어떤 잡자마자 여러분 알죠? 남자들이 팔 잡으면 내가 이길 수 있는 상대고 아닌 걸 알잖아요. 잡자마자 져놨어. 졌다. 이건 지금 고등학생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아니죠. 그래가지고 졌다 했는데 그래서 한번 잡아보자 해가지고 시작하자마자 팍 왼손 해보자 시작 팍 처음이었습니다. 아무 힘을 쓰지도 못한 채 이렇게 진 게 제가 고3 졸업하기 전까지는 바로 이겼다. 오른손 바로 이겼고 졸업하기 전에 그 친구가 태어나 처음 짠 쳤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몸무게 100kg 넘는다고 했잖아요. 50m 6초 2 농구 골대 빵 해가지고 자꾸 축구해도 옆에 오면 치면 다 날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 친구랑 말이 좀 샜는데 그 친구 술도 잘 먹어. 그 친구랑 술을 먹었었는데 그때 보혜복군자랑 장어를 먹었었거든요. 술 진짜 많이 드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술을 안 먹다가 첫날 엄청 많이 먹고 그 다음날 먹으면 그 다음날 술 엄청 잘 들어간 거 알죠? 약간 감 없는 약간 제가 그 상태였거든요. 그때 이제 그 친구를 먹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복분자를 막 몇 병씩 먹고 그 친구가 처음으로 훌 내심 못 먹였다 처음 봤습니다. 제가 본 사람 중에 제일 강한 친구였거든요. 그 딱 한 번 이겨보고 그 이후는 항상 졌지만 그 한 번으로 저는 평생 승자가 되겠습니다. 복분자와 매화수였나요? 과일소주였나요? 죄송합니다. 유전 복분자죠. 과일소주는 소주가 아닙니다. 빠르게 진행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처음처럼 될 네. 참이슬. 참이슬. 한화산 vs 좋은 데이. 와 이건 약간 결승인데 우리 또 한라산 형님을 또 아무도 이길 수 없지. 네, 한라산. 기억 소주를 대신하다. 2015년쯤에 많이 좋은 데이였는데. 맞습니다. 제 안에 많이 채워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라산. 한라산은 경건한 마음으로 드셔야 되는 한라산이기 때문에 한라산은 뭔가 일단 먹을 때 느낌이 좋더라고요. 기분이 좋아. 이게 여행에 가서 먹는다는 그 기분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화이트 네. vs 하이트. 당연히 화이트. 화이트 맞지 맞다 그랬더라고. 화이트 짝퉁 같은 느낌으로 화이트 해가지고 맥주도 아니고 맥주 화이트라 약간 컴비잖아. 맥주 화이트랑 소주 화이트 먹으면 그냥 섞어서 많이 쓰려나? 와 다음 테스트 해봐야겠다. 알겠습니다. 술 먹으면 안 되는데 일단 과로 음주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진로 vs 보혜복분자. 이제 어렵다. 그래도 소주를 선택하는 거면 어쨌든 진로를 가야죠. 네 사람 참이슬 vs 한라산. 참이슬 오리지널 괜찮더라고. 참이슬이랑 진로
살라사. 아, 참치 살라사. 환상하고 싶어야죠. 아, 어려운데. 한라산. 한라산이 많이 주어진 건데. 도수가 제일 높잖아. 소주의 도수에 따라가지고 빈속일 때 소주 먹었을 때 그 흘러 들어오는 그 진한 맛이 좀 틀리거든. 이번엔 조금 쉬울 것 같은데. 화이트 vs 진로. 아, 진로. 뭐 거의 고민도 없이 보시네. 근데 아, 화이트는 진짜 내 처음 그 스무 살 때 처음 술 먹었을 때 진짜 많이 먹었던 술이긴 한데. 이제 마지막 결승입니다. 한라산 vs 진로. 둘 다 약간 투명색 병이네. 세 명 다 놀랬어. 진원이랑 내가 술을 뭐 못 먹었지. 니랑 보면 이상 먹나 이거? 아닌데. 아니 그런데. 아니 근데 아이가. 진원 아빠도 맥주와 소주를 먹었는데. 아 맞아. 둘 다 같이 실렸나 해가지고. 바다 물 빠졌을 때 그 걸었던 게 맥주 먹었었는데 맞지? 기억나지? 그런 방법들이었어 진짜. 소주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요? 공장에서 잘 만들겠지. 뭐 내가 그거 알아야 돼요. 집 뭐 잘 짓는 방법도 알고 이것도 다 만드는 방법 알고 있습니까? 그 있는 그대로 쓰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냥 술은 술이요. 물은 물이로다. 물은 어째 만들어집니까? 가면 퍼봅니까? 뭐 다 합니까? 씨. 군주선 하시면서 좀 짜증나신 것 같아요. 진짜 주사 주사. 아 주사 주사. 아 근데 뭔가 여기서 끝내기에는 좀 아쉬워가지고 이건 좀 고도 수술이에요. 발베니 vs 네. 연태고량. 아 어렵다 이거. 아 어렵다. 연태고량은 약간 중식 가가지고 꽃빵이랑 고추 잡채 막 이런 거를 딱 싹 먹을 때 한 잔 딱 드리면 좋거든. 그리고 칭따오 이런 거 딱 하면 또 맛있고. 근데 연태고량보다 사실은 곰부가주랑 칭따오랑 먹는 게 더 맛있어요. 아 근데 어렵다 이거. 근데 발베니 약 폼 잡을 때 먹는 거라가지고 정감 가는 술은 연태고량. 메켈라 네. 빼갈. 빼가 간다 또. 빼가 뭐 빼가는 빼도 박도 못한다. 빼가는 바로 간다. 맥켈란은 괜찮죠. 맥켈란 좀 독해. 아 이 빼가 오랜만이네. 맥켈란. 바카디 151 vs 시바스리갈. 아 어렵다 이거. 제 아는 이제 행님이 7080 이랬거든요. 그 기타 치고 노래 부르면서 먹 술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 형이 좀 도와달래 가지고 같이 일 도왔던 적이 있는데 그 어르신들 생일이시라고 막 축하해달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바카디 1호 해가지고 부유쇼였던 기억이 납니다. 언더로짝 같은 데 딱 조금 담아놓고 한 3분의 1 정도 입에 넣고 나머지는 손에 딱 묻혀가지고 불 딱 붙여가지고 요가 파이어 전하고 푹 다이심 그. 다음에 기회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왜 우터 먹고 바로 자력쇼 바로. 그래서 남은 거를 먹는데 먹으면 약간 여기 타 들어가는 느낌 나. 그리고 시바스 리갈 또 추억이 있다. 근데 시바스 리갈은 20살 때 친구들이랑 1차 2차 3차 먹고 친구 집 비었다 해가지고 20살 갔는데 친구 아버지가 양주를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그 중에 하나 시바스리가 있어요. 그래서 시바스리가를 진짜 주구장창 먹었는데 다 잤습니다. 화장실 초토화되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시바스리가를 입에 담지도 않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좋은 바카디 1호를 가겠습니다. 캡틴 큐랑. 와 이 장난이네. 발렌타인 30년. 야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캡틴 큐 네 보자마 사망이다. 그래도 캡틴 큐랑 발타 30은 네, 발타 30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또 요원분들 중에 또 해병대행님 계시거든요. 양주를 선물로 보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잘 받았습니다. 일단 발타 30 가겠습니다. 헤네시 엑소 vs 로얄 샤르루트. 이거는 약간 추억이다. 밖에서 먹은 첫 위스키가 헤네시였어요. 그래서 아, 헤네시는 그때 먹고 약간 좀 좋았는데 추억이 담긴 저는 헤네시로 가겠습니다. 조니 워커 대 잭 다니엘. 조니 워커는 약간 블루 좋아하고 스윙도 있어요. 스윙 잘 안 알려져 있지 않은데 잭 다니엘은 와 잭콕으로 진짜 많이 먹었어. 잭콕으로 니 왜 또 잭콕으로 먹지 않나? 니 집에 있지 않나? 전 잭 다니엘은 먹어봤는데 많이 불편하네 또. 네 조니 워커. 앱솔루트 공부가주. 공부가주 앱솔이 어딨어 지금? 갑시다. 마지막이고요. 호세쿠엘보데 안동 소주. 안동 소주. 네 안동 소주는 또 추억이 있습니다. 모든 술에 추억이 다 있으시죠. 야, 이 술과 잔에는 어? 모든 그 추억과 많은 풍류가 미안합니다. 연태 고량주 vs 맥캐나. 그래도 연태 추억이 더 많습니다. 연태. 바카디 151 vs 발렌타인 30년. 와 바카디는 추억이고 발렌타인은 맛있는데 그래도 또 그 행님이 또 주셨는데 발타 가겠습니다. 헤네시 엑소 vs 조니 워커. 아 또 추억과 맛이네. 추억은 가슴이 새기겠습니다. 조니 워커. 공보가주 vs 안동
와, 이건 그래도 안동을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궁금하죠? 중국수 맞죠? 어디 이 새끼가 이제 4강 진행할게요. 네. 연태고량주 네. vs 발렌타인 30년 발사 30 조니워커 vs 안동소주. 아, 안동소주는 나중에 소주에서 다시 토너먼트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조니워커 일본군에서 이제 결승인데요. 네. 발렌타인 30년 네. vs 조니워커. 아, 이건 조니워커 블루가 병도 좀 이쁘더라고. 발사 30은 뭔가 특수색이 그렇게 막 있진 않아. 조니워커 블루 1등. 작년 말이었나? 작년 가을에, 가을에 우리 동거인이 갖고 있던 조니워커 블루 악기던 게 있었어. 집에서 짱제랑 저랑 이제 동거인과 술을 먹다가 갑자기 동거인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가지고 와서 동거인이 많이 취했었거든요. 그래서 동거인이 악기던 술이었는데 동거인이 한 잔도 못 먹고 저랑 짱제가 다 마셨습니다. 다시 사줄게. 컨텐츠가 끝나버리네요. 사실 저 전기충격기가 아니라 저 어디가 먼저 보내고 싶어서 전기충격기라니 거짓말 던지기 질문들인데 아 이게 H님이 지금 거짓말 던지기 많이 통하셔가지고 하고 싶죠 일단. 마지막 거짓말 던지기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나는 금주를 지킬 것이다. 예스. 어? 아닌데? 안 지킬 건데? 100만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작진이 준비한 술 월드컵을 일단 진행해봤습니다. 아, 여러분 혹시나 또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면 제가 술을 지금 막 그렇게 먹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술 월드컵을 했지만 또 이거 보시고 또 과음하지 마시고 아무쪼록 건강부터 챙기시고 과도한 음주는 네, 건강에 해롭습니다. 네, 다음에는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컨텐츠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넌 인사하냐? 감사합니다. 혹시 또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비전 파서블 에이전트 예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Soju 지금 제가 1등을 한라산을 꺼왔잖아요. 원소주가 있습니다. 아직 제가 먹어보지 못한 원소주가 여기 있는데 이걸 먹어봐야 제가 알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것도 또 흰색 병이잖아요? 지금 흰색 병이 결승에 올라갔었는데 원소주 예쁘네. 이거 아시죠 여러분? 박재범 씨가 지금 사업하고 있는 원소주인데 이거 광고가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지수야 땡큐.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할때 추가가 되겠습니까? 근데 제 기준에서는 금주는 소주 한병 정도는 아니거든요. 진짜. 소주 한 병 정도까지는 금주하고 있는 거야 원래. 맥주 마시고 음주단속 기준이랑 헷갈리지 마세요. 그냥 어떤가 싶어서 맛이 한 잔 활약해 주시면은 제가 맛만 딱 보겠습니다. 아 술이었다. 그럼 광고라도 받아야 되니까 네. 광고 중에 노래라도 하나 불러보세요. 그 큐님이 일단 하락 그 했기 때문에 어? 약간 향이 그 소주 향 느낌보다는 아 정종의 향이 진하네요 엄청. 방금 제가 좀 많이 먹었거든요. 정종에서 좀 더 진한 느낌이고 소주의 쓴맛이 아니라 다른 쓴맛이에요. 약간 사케보다 조금 더 강한 느낌. 소주, 사케, 위스키 약간 좀 섞이는 느낌이에요. 좀 약간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의 맛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제가 또 애들 걱정해서 안 많이 먹네. 하여튼 그런 느낌이에요.